자, 그러면 한국사 능력 중급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요, 이 중급은 분명 고급에서 문제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요, 지금 맨 처음, 지금 한 올해가 23회까지 봤나요? 24회까지 봤나? 아무튼, 24회까지 봤어요? 4회까지 봤어요? 네. 그럼 왜 설이 너무 다양해서, 아무튼. 자, 올해 이제 가을에 한번 한 차례 더볼 텐데요. 1년에 이제 네 차례씩 보는데, 이 항상 능력 검정시험이 계속 변화가 좀 생겼어요. 전에 비해서는 솔직히 점점 좀 쉬워졌어요. 여러 쉬워지는 계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출제진의 변화가 생겼었어요. 원래는 출제진들이 좀, 약간, 대학 강단에 계신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조금 처음에는 좀 정돈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특정 분야 그 전공했던 선생님들 들어감에 따라서 문제도 한쪽이 편중된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회차를 거듭해 가면서 이제 출제진 풀이 좀더 다양해지고 그래서 문제 난이도, 문제 출제 분포도 균일해지기 시작하고 또 다가가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 주요, 뭐 입사라든지 혹은 여러 시험이라든지 거기에 자격 조건을 부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제 문제 난이도가 좀더 쉬워졌어요, 실제로요. 특히 옛날 고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어려운 문제도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거의 사라졌고, 교육 과정에 맞게 문제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충분히 볼수 있었고요. 옛날에는 고급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아이들이 볼수 있는 시험으로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급을 딱 물어본다면,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면 충분히 고급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런 난이도로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중급 정도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정도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난이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사 이 중급에도 어떤 걸 알아챌 건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한국사가 어떻게 구성되는 이야기를 한 번만 드릴게요. 우리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제 1단원이 뭐로 될 거냐면, 혹시 이제 이렇게 출발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산사편부터 시작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산사편이 있고요.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 때 구석에도 막 이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어떻게 등장한지를 배우시고요. 어떻게 이 땅에 국가가 출현했는지, 고조선부터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고대국가편이 제 2단원 때 배우는 거고요. 잠깐만. 고대국가편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제 2단원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고대편이 어딘지 대충 아시죠? 우리가 아는 고대 삼국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발해란 나라까지요. 아마 배우실 때 이렇게 안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남북국이라 불리는 시대까지. 남쪽에는 남국인 신라와 북쪽인 북국인 발해가 있어 남북국 시대까지 배우는 게 고대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중세국가편.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고려입니다. 그죠? 다시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 이제 발해 유민도 일부 수용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민족이 재통일했던 고려시대가 중세라 배우고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바로 어디냐면 근세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서양과, 난 시대구문 이런 것도 좀 배우실 텐데, 들으실 텐데, 이게 서양과의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서양은 이제 고대, 중세 다음에 바로 근대를 가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세란 편을 씁니다. 왜 근세란 편을 혹시 쓰는지 아세요? 우리가 뒤에 볼이 모와 중세와 근대 사이의 성격이 뒤엉켜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중세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딴 겁니다. 복잡하게는 중세의 세를 딴 거고요. 근대의 근을 따서 중간지대의 시대에 근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조선입니다. 조선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대부분 조선 전기까지 우리가 조선을 가를 때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는 이제 나중에 저는 좀 다르게 가르기도 할 텐데요. 조선을 갈때 중요한 분수령 하나가 뭐냐면 많이 들어본 게 임진왜란 이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맞아요? 그 임난 이전과 이후로 해서 자 조선 전기까지 뭐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근대를 안 배워요. 근대의 태동이란 걸 배웁니다. 근대 태동기란 걸 배울 텐데요. 잠깐만. 그럼 여러분 근대 태동이란 말은 뭘까요? 아직 근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근대 사이로 갈수 있는 뭔가 움직임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전에 공부하실 때 조금 차이점이 이거일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마 근대시기가 막 강제로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근대랑 일부러도 강제로 이식당하고 이런 역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대 나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가만 보면 우리가 근대사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우리에는 엄청나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런 중요한 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치로 잘 풀리지 않았던 걸 확인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대략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치를 되게 아쉬움 속에 볼 거예요. 이게 잘, 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 그 역량을 정치가 어떻게 잘 못 받았는지를 볼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자발적인 어찌요?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외세에서 강제로 문이 열리는 개항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강화노조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로 문이 열리고 이제 서양 세력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이제 강점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진짜 근대 시기를 만나는 거고요. 여기 소위 말하면 특히 개항 이후라는 게 우리가 소위 강화도 조약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되게 약점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면요. 예전 학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날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뭔가 속도가 엄청 많이 빨라져요. 요즘도 중학교 학생들에게 되게 딜레마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날라다니는 속도 중 하나예요. 뒤가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빨라지는 게 어디냐면 일곱 번째입니다. 이게 근대를 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째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일제 강점당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비참한 식민지의 35년을 겪는 거거든요. 그럼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의 시간을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식민지 시기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단원이 뭐냐면 하지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을 되찾죠. 분명히 우리 여러 노력도 있었지만 꼭 우리 손에 독립이 온 게 아니라 약국 손에 결국 독립이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라 불리는 해방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배울 것 같아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잖아요. 아니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입시하는 아이들. 언제까지 배울 것 같습니까? 해방 이후부터 해서? 가장 최근 정부는 되게 좀 부담스럽겠죠. 서로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야나, 진보와 보수나 바라보는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가까운 시대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솔직히 노무현 정부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요. 실제 내는 거 어디까지 내냐면요. 노무현 정부 문제가 가끔 나올 때는 있어요. 대북 관계 관련해서. 남북관계 관련 가끔 나올 때 있는데 그건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나온 건 김대중 정부까지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아주 중요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선언이 나오고 그 뒤에 있었던 남북관계 변화까지 딱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배워야지 우리가 현대사도 다 배웠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대를 보면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진 거죠.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입니다. 여기로 말하보냐면 정근대편 정근대편이고요. 여기가 근현대편입니다. 자, 왜 이제 크게 나눴냐면 이게 이제 출제비중의 차이가 좀 존재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은요 50문제가 출제됐는데요. 50문제의 출제비중은 3대2입니다. 6대4 정도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어디가 6이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4가 나옵니다. 실제로요. 6대4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근현대 비중이 만만치 않지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더 말씀드려서요. 지금 현재 학생들 보는 지금 고3들 있잖아요. 고3들이 보는 수능은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수능은 요게 3대7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현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근대는 비중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근데 개정교육과정은 좀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4.5대 5.5로 바뀝니다. 하지만 근현대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여담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한 2017학년도부터 이제 또 한 번에 바뀐, 개정교육과정을 또 적용해서 특히 한국사는 이제 필수가 돼서 할 텐데요. 그때 이제 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문제를 문항을 쉽게 내고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요. 문항은 쉬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수업 듣기에 편할 것이냐? 저는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7대 3이었잖아요. 여기 7이랑 7. 근데 여기를 여기 5.5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내용을 줄였느냐? 책을 보시면 전혀 안 줄었어요.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그러면 뭐만 늘어났다는 거겠어요?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근대표 내용을 다시 3에서 4.5로 바뀌었다면 뭐겠어요? 전체 비중이 50%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 4.5는 별게 아니처럼 보이는데 이걸 3에서 4.5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50% 증가한 거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50%를 늘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는 만만치 않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이 지금 그 일들이 수업 듣고 있는데 되게 혼란도 꽤 많고요. 어디까지 하나 막 이런 혼란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예전 배우시는 것처럼 국정교과서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제라서 8종교과서가 이제 특히 요 세대들은 8종이고요. 요종이 여기가 6종이거든요. 현재 이제 고3 6종 교과서로 보는 거고요. 6가지 종류에. 여기 이제 8종 교과서인데 학교 현장에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들이 자, 정근대표 아니 근데 항상 능력 검정의 기준을 본다면 이게 6대 4이기 때문에 정근대표를 또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는 이제 앞부분에 수업을 천천히 나갈 텐데 왜냐면 공부랑 가장 중요한 공부의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자세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흥미가 있고 관심 있고 알아듣고 그죠? 이래야지 뭔가 같이 따라가 볼 의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유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쭉 나열돼 간다. 혹시 예전에 한국사 공부하실 때 한국사 즐거웠습니까? 제일 싫은 과목이 한국사 아니었어요? 열나 예우는 미안합니다. 거친 표 써서요. 아무튼 무조건 많이 해요. 오늘. 그저 에버에만의 답을 푸는. 자, 나중에 보시면요. 진짜 한국사 그런 것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실제로요. 뒤에 문제도 있는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조차도 그게 아니고요. 특히나 수능은 더욱더 그게 아니에요. 수능은 더욱더 그 많이 해온 애들. 자, 그래요. 솔직히 한국사 애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 외우면 그럼 성적을 잘 받을 것이냐? 반대로 질문. 여러분 정말 많이 잘 외우면요. 예, 정말 엄청 잘 외워요. 그럼 성적을 과연 잘 받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걔한테 성적 주고요. 50점 넘으면 수능에서 50점 넘으면 제 손이 장을 확 지져버리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잘 외웠는데 제가 이제 더 극단적 예를 들으면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대치동 처음 들어와서 한동안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무명이었기 때문에 학생도 잘 안 모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이 있어요. 여름방학 때면 되게 한국사 선생님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전 반이 잘 안 보인 거예요. 그게 한 2006년도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래서 제안이 한번 왔어요. 어차피 너 시간도 남고 놀는데 수업을 하나 해볼 생각이 없느냐. 뭔데? 물어봤더니 학원주 제안 온 게 대원외고 학생들인데요. 그땐 대원외고 꽤 잘 나갔을 때죠. 대원외고 학생들인데 걔들이 1, 2, 3등이라는 거예요. 네? 그땐 서울대가 수시 2차가 있었을 때예요. 서울대 수시 2차를 봐야 하는데 대원외고에서 얘들 등급이 가관이라는 거예요. 네? 등급이 하나는 등급 4등급을 맞고 둘이는 3등급을 맞고 하나는 잘하면 2등급을 맞는다는 거예요. 한국사를. 국영수는 틀려본 적이 없는 아이들. 이러니까 서울대 같은 지금도 필수지만 항상 필수기 때문에 얘들 인생 답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왜 나한테 말하냐. 다른 선생님이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이번에 물어보면 제가 여섯 번째 선생이었어요. 진짜 한국사를 들을 만큼 들었어요. 여섯 번째 선생이었다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수업을 하는데 아 얘들 정말 별도로 좋은 애들이에요. 얼마나 귀신이었냐면요. 심지어 제가 수업 시간에 말 한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했던 얘가 한번 손을 번쩍 들고요. 딱 말하면 선생님 말 틀렸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데 선생님 교과서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 문장표가 조금 다르게 문장표를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써졌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나도 존심 있잖아요 저도 선생인데 아니 내 말이 맞을 때 아니에요 절대로 제 말이 맞아요 옆에 있는 두 애들 눈빛이 그래요 근데 애들 눈빛 보니까 애들이 제 말이 맞을 거 이 눈빛이에요 왜? 울었더니 쟤는 책을 처음부터 다 외웠어요 진짜 농담이에요 난 이거 정말 맞춰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을 것 같습니까? 제 말이 틀리고 걔가 맞았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걔가 등급이 몇 등급이었을 것 같아요? 걔가 진짜 4등급이었어요 걔가 4등급이었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제가 걔들 제가 14회 수업을 했는데요 심화반을 14회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네가 왜 4등급이야 저도 보면 네가 왜 4등급 얘가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저보다 국사책을 더 정확히 외우고 있는 애가 안 그래요? 걔는 4등급이었다는 거예요 만년 4등급 그 이상을 해본 적 얘는 그 정도가 해놓고도 안 되니까 얘는 한국사는 정말 불가능한 공부라 생각하고 걔는 진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대를 못 간다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요 나중에 여덟 번째 딱 수업하는 순간에 걔를 보다 느꼈어요 아 너 4등급 아 너 4등급이었구나 진짜로 느꼈어요 왜냐고요? 지금 수능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능력 검정시도 상당수의 문제가 이렇고요 뭐냐면 지금은요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해예요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시 한번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문제 주어지고요 자료 주어지고요 산지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제 어떻게 낼 것 같습니까 다음 자료를 읽 거예요 문제 전부 다 자료를 읽 거예요 근데 이 자료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얘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산지 모르는 사람 손들어 봐 정말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같으면 이제 항상 능력관정 시험 같으면 각 문항별로 뭐가 안 나오냐면 문항별 정답이나 오답률이 이제 나오지 않지만 수능은 정답 오답률이 쫙 나오거든요 문항별로 20% 안팎이 문제다 어떤 것 같습니까 수능 때요 이건 아이들 피토이 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오지선다예요 그러니까 20% 안팎이란 건 뭡니까 푼 애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다 찍은 애들이 맞은 거예요 그게 20% 안팎의 문제예요 한 27% 된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일부가 아주 국소수가 풀고 나머지는 다 찍은 거예요 그런 문제거든요 실제로 응? 오히려 문제가 이제 20% 이하였더니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왜?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답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오지선 주관이 아니라 객관식이라는 게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 안팎의 문제들을 보면요 애들 물어보거든요 야, 이 상지를 묻습니다. 자, 이 자료 가려놓고요. 아이 가려놓고요. 자, 위에 질문의 방식,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봐.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니, 상지 1번부터 같이 읽는다? 하나씩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손 들어봐. 자, 모르는 문장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딱 풀게 하면 정답률이 20% 안팎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요, 이 문제가 뭘 물어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아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한국사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 얼마나 잘 외우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얼마나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도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수업에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수업 돈이 들으면서 분명히 이제 예외할 내용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생각보다 꽤 많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언제든지 이해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왜 우린 이렇게 들어야 하고 첫 번째 이겁니다 왜 우린 이걸 배우나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린 이걸 이렇게 배우나도 있는 거고요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끊임없이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저거 수업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게 끊임없이 같이 고민해 보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질문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진 않을 겁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얘 정말 수업 시간에 부담스럽게 만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전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같이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요. 그 생각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말을 풀어가겠구나. 보입니다.
아, 요놈이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 보입니다. 아, 내용이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보입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수업 들으세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 피동조 따라오지 마시고 끊임없이 제 던지는 것에 같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네? 아니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수업 도중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촬영 중이라서. 수업 끝나지 않아. 아, 왜 당신은 이걸 가르쳤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장 할 말 없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뭐라고요? 시험이 나오니까요. 뭐 이렇게 말도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가르쳤습니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인 겁니다. 거기서 모든 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수능은 그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외워봐라. 그러니까 솔직히 출제기관들이 지금 많이 진보해서요, 실제로요.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 방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수능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약간 퇴행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뭐 사교육비 이런 문제도 일부 섞인 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약간 선보는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어떻게 출발할 거냐면요. 먼저, 우리 전체 수업 중에 약 60% 정도를 맞습니다. 여기까지 배정할 겁니다. 오늘 첫날은 좀 부담을 견이라고 한 단어만 나갈 겁니다. 솔직히 여기는 더 빨리 나가야 하거든요. 왜냐면 산사는 아주 쉬운 파트라서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힘들어 하시겠죠? 오히려 뒤로 속도가 좀 떨어져야 하는 거고요. 초반전 좀 속도를, 빠른 속도로 빼면서 출발할 거고, 특히나,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윤곽을 보기 위해서 정치사를 많이 하겠지만,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건 대부분이 이제 정치사 중심으로 배우셨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진짜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역사를 진짜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죠.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들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가장 직접적 관련, 우리에게 가장, 우리 삶과 현재 삶과 가장 가까운 가장 중요한 역사는 어디냐면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갈수록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아니요. 우리가 지배층이야. 정치가 중요했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우리 할머니들은요, 정치보다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맞아요,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뭘 보고 즐겼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삶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사도 그렇게 바뀐 겁니다. 경제, 사회, 문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편으로. 하지만 정치를 모르면 역사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경제사회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맞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바른 방향이요. 우리 역사를 서술한 올바른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도 그렇게 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바뀔 방향을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요. 자, OT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잠깐 휴식을 취하고. 왜 금방? 아니, 아까 사람들이. 네, 한 30분. 아, 그 친구요? 네,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면, 그 학생 이제, 지금은, 모 로펌에 가 있고요. 네, 로펌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로펌에. 네, 걔가?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9월 평가원 때 시험 봐서 그 세 명이 전부 다, 만점을 맞았고요. 그때, 한국사 그때가 국사, 그때는 국사였죠. 국사가 꽤나 어려워서요. 1등 컨다인이 50점 만점에 45점, 43점 나올 텐데요. 셋 다 맞았고요. 나중에 그래서 수능은 1등부로 다들 수시차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대치동에서 학생들 모으는 문제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대치동 그 대원의 학생들은 알아서 결방되면 다 차 있었습니다. 결론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다섯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셨는데 4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맞췄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 1등급이 됐으니까요. 네. 아무튼 너무 제 포장이라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본격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보겠습니다.